안녕하세요. ST 마이크로 이미지 팀의 신진우 부장입니다. 이번 스마트 팩토리 ST 부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센서는 멀티존 TOF 센서입니다. 저희 TOF 센서는 빛의 광을 사용하여 광자가 물체를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측정된 시간은 빛의 속도를 이용하여 거리값으로 환산합니다. 기존 ST1D TOF 센서는 특정 사물 거리만 측정하였지만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멀티존 TOF 센서는 사물을 8x8 또는 4x4로 구역을 나누어 해당 부분의 거리값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서의 장점으로는 DOE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 빛을 넓게 방사할 수가 있습니다. 달고나 90도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넓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여러 가지 사용예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용 로봇. 물체 감지, 트리포 디텍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디텍션. 장비 등에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장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나 사용자의 위험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퀴드 레벨 디텍션. 수전 용기에서 액체 수위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에 필요한 SDK 및 소프트웨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SDK는 STM32 누크리오 F401R2 보드에서 L7CX 확장 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 소프트 드라이버는 렌치용으로 울트라라이트 드라이버, 리눅스 드라이버, S큐브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ST.com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SDK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리프레시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미니 USB 포트와 연결된 포트 넘버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커넥을 누르면 저희 보드와 GUI가 연결이 됩니다. 미니 뎁스 화면에서는 8x8 또는 4x4로 설정을 한 이후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8x8 존에 대한 각 존에 대한 거리값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추가 정보들을 선택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디엄 렌즈는 거리값, 두 번째 피크 시그널은 피크 시그널 레이스는 들어오는 시그널의 양, 그 다음에 앰비언트 시그널 레이스는 주변의 노이즈, IR 노이즈, 그 다음에 타겟 스테이투스, 넘버 존,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좀 더 센서가 나오는 아웃풋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 로그를 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데이터 로그 파일들을 저장하고 추후에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nest.com에 문의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